안녕하십니까, 탑필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예고해드린 대로 미러키의 새로운 배터리인 포지 배터리를 실제로 사용하는 작동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5A 배터리부터 가보겠습니다. 레그 스크류 굵기 8mm, 길이 125mm짜리를 박아보겠습니다. 자, 5A로는 약 7.5초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8A 배터리, 파워레벨 등급 3레벨입니다. 네, 약 6.5초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포지 6A 배터리, 파워레벨 등급 4레벨입니다. 자, 포지 배터리는 6.6초 정도 나왔습니다. 자, 8A와 거의 차이가 없었죠. 이번에는 굵기를 10mm로 늘려보겠습니다. 자, 5A 13.2초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8A 가겠습니다. 네, 8A 약 9.6초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포지 6A 배터리입니다. 포지 6A 배터리는 9.9초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굵기가 12mm고 길이는 150mm입니다. 컴팩트 임팩트 드라이버라서 아무래도 이 정도 굵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리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이 정도 작업에는 임팩 렌즈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A 25.7초 나왔습니다. 그래도 박히는 것이 대단합니다. 이 제품 가격이 1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 성능이면은 가성비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8A 21.9초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지 6A 배터리 되겠습니다. 포지 배터리 약 18초 정도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CBL2 신 모델이죠. 미러키 스위치 블레이드입니다. 국내에서 팔고 있지 않은데 정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A 배터리부터 가겠습니다. 셀프 피드 드릴 비트 직경 50mm입니다. 약 4.5초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8A 가겠습니다. 약 3.3초 정도 나왔네요. 이번에는 포지 6A 배터리입니다. 약 2.9초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직경 65mm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5A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6초 나왔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빨랐네요. 아마 나무가 좀 물른 곳이었나 봅니다. 자, 8A 2.5초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포지 6A 배터리입니다. 포지 6A 배터리 2.1초 나왔습니다.
먼저 5A부터 가겠습니다. 네, 5A의 결과는 약 15.5초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8A 가겠습니다. 네, 8A는 약 12.4초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4G 6A 배터리 되겠습니다. 네, 4G 6A 배터리 약 9.2초 나왔습니다. 상당히 빠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x12 나무를 힘을 주지 않고 자체 무게만으로 내려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먼저 5A 배터리 되겠습니다. 5A 배터리 약 17.7초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8A 배터리 되겠습니다. 네, 8A 배터리 약 14.7초 나왔습니다. 3초 정도 줄어들었네요. 자, 다음으로 4G 6A 배터리 되겠습니다. 중간에 살짝 웅이가 걸렸네요. 네, 4G 6A 배터리 약 13.2초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의 테스트 영상을 보셨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는 작업에서는 배터리의 종류와 상관없이 작업 속도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요.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에서는 확실히 파워레벨 4등급인 4G 배터리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실험에서 하이 아웃풋 8A와 4G 6A 배터리가 크지 않은 성능 차이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기와 무게, 그리고 충전 속도를 봤을 때 4G 배터리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정에서 간단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배터리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좀더 가볍고 힘 좋고 충전이 빠른 4G 배터리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나는 이런 테스트 영상을 보고 싶다.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